다음 달부터 청주 시내 전체 택시에 실내용 블랙박스가 설치됩니다. 범죄 예방이냐 사생활 침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8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택시 4천 대에 카메라 2대가 달린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쪽은 전면을 촬영하지만 다른 한쪽은 실내를 향하다 보니 범죄 예방이다, 사생활 침해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은. 너무 무서워, 세상이. 제 모습이 찍히는 거잖아요. 또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나쁜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청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음성 기록 장치를 없애고 실내 카메라를 기사 쪽으로 설정하는 것. 택시 앞좌석하고 뒷좌석 쪽에 촬영 안내물을 좀 고지를 해서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 주고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박스 관리 운영을 택시에 맡겨 악용될 소지는 여전합니다. 시에서 직접 이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청주시 조례에 따라서 직접 이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 기록될 수 있는 택시 실내 촬영이 공론화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